MBN이 집중 보도해드리고 있는 공모주 투자 사기 사건, 오늘도 후속 보도 이어드립니다. 피해자들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난무하는 주식 공부 모임 광고를 통해 이 사기꾼들과 엮이게 됩니다. 금융업계 유명인들의 사진을 앞세워 마치 이들이 직접 운영하는 공부방인 양 사람들을 끌어모으는데, 이렇게 피해가 크지만 사진을 도용당한 당사자들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은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광고를 가득 채운 존 리 전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 저서도 공짜로 주겠다며 함께 공부하려면 가입 신청하라고 안내하는데 누르는 순간 덫에 걸리게 됩니다. 눌러보면 네이버 밴드 단톡방으로 연결 가입을 유도를 하게 되고, 실제로 보면은 그 서적을 준다는 거는 그냥 믿기에 불과하고 회원을 꼬드기려는 그런 수법이었던 거죠. 존 리 전 대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전화해봤습니다. 저한테 따지는데 전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 이런 짓을 왜 하세요? 이러면 사진이 나오니까. 어떤 사람은 저한테 자기 돈을 3천만 원 보냈는데 왜 당신이 안 막았냐 이렇게 저한테 하려는 전화가 왔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저는 수신고도 했고 우리 내 홈페이지에도 올렸고 자 그럼 가짜니까 속지 말아라 했고. 2차전지 관련주 투자 열풍을 주도해 배터리 아저씨로 유명한 박순혁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위 사칭 광고가 올라오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같은 곳에 삭제도 요청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시도는 한두 번 한 게 아니고요. 고발하고 뭐 이거 저기 내려달라 이메일 보내고 해도 뭐 그쪽에서 저기 움직이질 않아요. 저도 뭐 생업이 있는 사람인데 하루 종일 그거 뭐 저 제가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가서 제가 거기서 데모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피해자가 양산되는데도 SNS 플랫폼 회사들은 허위 광고를 방치하며 광고비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광고 검토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동화 도구 사용하고요. 그 규정이 있다까지만 말씀드릴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 실제로 걸러낸 사례가 있는지는 말할 수 없다며 밝히지 않았습니다. 관할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모두 손을 놓고 있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는 오는 27일 김진아 메타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질의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